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47회기 시무예배를 드리고 회장과 이사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시무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욕교협 증경회장 방지강 목사는 교회와 교협이 덕을 보는 것보다 섬기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47회기 신임 회장에 취임한 문석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화합과 일치로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뉴욕 교회 협의회의 일꾼들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하나님 일꾼으로서 사심 없는 마음으로 맡음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취임 인사를 드립니다. 신임 이사장으로는 이춘범 장로가 취임했으며 46회기 회장을 역임한 뉴욕 그레인넥 교회 양민성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